맞이해 주십시오. 열심히 조명을 또 다양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애를 쓴 부산물 바로 감성문화입니다. 여러분들 이건 저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입니다. 같이 나누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더 감동스러운 이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영향을 많이 그동안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도록 도와주셨는데 1년에 한 번 온갖 정성을 모아서 하느라고 예 손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이게 벌써 한 12, 3년 됐어요. 오늘은 특별히 고객을 좀 더 좀 압축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또 늘어 많아져 버렸어요. 해마다 더 발전시켜서 필룩스의 문화를 감사의 보답으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.